앉아. 의도가 뭐야? 그런 거 없어. 너도 일본에서의 나처럼 정체성에 혼란을 겪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뭘 해야 하는지, 누굴 원망해야 되는지. 식기 전에 먹어, 따뜻할 때. 나도 죄 없는 사람들이 죽는 건 싫어. 도움이 될진 모르겠지만, 블랙의 정체를 찾기 위해선 과거를 뒤져봐야 돼. 과거 백산이 암살한 5명의 핵 물리학자들. 레이한테 들은 적이 있어. 미스터 블랙은 백산이 암살한 5명의 핵 물리학자 중 아직까지 살아있는 한 명이라고. 뭐좀 알아봤어? 조사차 국가기록원에 가야 될것 같습니다. 국가기록원? 70년대 후반에 기록됐던 중정 1급 기밀 문서에서 뭔가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도와줄 거야?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기록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합니다. 알았어. 외부 사람 시켜서 로비에 있는 보관함에 넣어둘게. 보관함 번호는 메시지로 확인해. 내부 첩장 어떻게 됐습니까? 윤식이랑 서현우 추적해 볼 거야. 서현우요? 아니요. 서현우는 아닐 겁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되지만 일단 조사는 시작될 거야. 다시 연락드리죠. 나야. 최민 부국장이 정유군과 연락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지금 잡아드릴까요? 아니야. 일단 모른 척해. 좀더 확실한 반역의 징글 잡아서 딴소리 못하게 만들어야 돼. 예, 그럼 계속 감시하겠습니다. NSS에는 항상 아이리스의 스파이가 있어왔어. 레이는 그로부터 NSS 내부의 정보를 입수했지. 걔 누구야? 그건 나도 몰라. 근데 우리 어디 가는 거야? 새로운 안가로 옮기는 중. 기밀 보관실 출입증이 필요합니다. 잠시만요.
여기 있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중정구국장 김정룡은 신임요원 유상준을 시켜 핵개발에 참여했던 다섯 명의 주요 핵물리학자들의 암살을 지시했다. 김희수, 이정란, 최희곤 박사는 유상준에 의해 암살되고 총을 맞고 하반신 마비가 된 채 사라진 유정원 박사는 2009년 당시 NSS 부국장이었던 백산에 의해 암살되고 그의 친형인 유종철 박사는 행방불명된 상태다. 이 사람 안에 들어갔죠? 예, 지금 안에 있습니다. 정유관 찾았습니다. 꼭 잡아야 돼. 절대로 놓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자네 지금 보니 어머니를 많이 닮았군. 자네가 있어서 지난 긴 세월을 버텼을 거야. 난 살아오면서 후회라는 걸 해본 적이 거의 없어. 바뀌는 게 없으니까. 쓸데없는 감정 낭비라고 생각했지. 근데 말이야, 정수민을 정지용으로 살게 만들고 자네 존재를 모른 채 살아온 내 지난 날들이 날 후회하게 만들어. 날 원망하겠지. 그래, 날 미워하게. 마음껏 원망해. 하지만 아이리스 쫓는 일은 이제 그만두게. 남은 일들에 대한 정리는 내가 하게 해주게. 원망도 유중훈과 아이리스에 대한 복수도 모두 내 몫입니다. 관여하지 마십시오. 제가 할 겁니다. 자네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미스터 블랙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의 시작은 그때부터입니다. 국장님이 핵 물리학자 다섯 명에 대한 암살 지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요. 그게 무슨 소린가? 국장님이 아직까지 죽이지 못한 유정철 박사가 미스터 블랙입니다. 그건 말이 안 돼. 블랙은 내게 유정은 박사를 제거하라고 시켰어. 자기 동생을 내게 왜? 북측 회담 대표인 권영찬의 암살을 지시한 것도 그 동생인 권영춘이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돌지요. 한 번은 비극으로, 또 다른 한 번은 희극으로. 당신의 선택이 비극의 시작이었다면 나의 선택은
그 반대 겁니다. 이젠 내가 이 모든 걸 끝낼 차례입니다. 하지 말게. 하나만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주원과 미스터 블랙을 찾아내기 전에 절대로 그들에게 잡히지 마십시오.